편의점에서 훌러덩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식사 테이블로 온 저 남성 갑자기 외투를 벗더니요 테이블에 일단 올려놓고 뒤돌아서 계산대로 갑니다. 아, 저 파스 하나 이거 좀 사장님 이거 좀 등에 좀 붙여주소 막 이릅니다. 사장님 어머머머 무슨 소리야 제가 그걸 왜 붙여요. 여사장님 완전히 완곡히 거절하면서 주죠. 자,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편의점에서 스트립쇼를 시작해요. 자, 하나 벗고 아 벗지면 안 돼 아우 왜 다 거길 벗어. 자, 그러더니 에이 더러워서 진짜 내가 붙이고 만다 하면서 자 붙였어. 자, 이대로 끝일까요? 옷을 입다가 기어이 저거 붙여놓은 파스가 달랑달랑 떨어졌어. 아유, 또 그걸 모르고 있었어. 옷 다, 이 아저씨 그럼 뭐 한 거야, 지금까지? 자, 그래, 바로 그때 구세주 등장. 웬 외국인 청년. 아저씨, 파스 이거 떨어졌어. 하면서 다 저 외국인 청년이 붙여줍니다. 응? 아저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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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자, 확인까지 하는데요. 자, 이때가 말이죠.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여 사장님 앞에 아 어디까지 벗어 이 양반이 진짜 아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렵죠. 지난 4일 새벽에 편의점에서 홀로 근무하고 있던 여 사장한테 닥친 일입니다. 어떤 남성이 정상적인 상황에도 아닌 것 같아요. 술에 좀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인상 말투가 거칠게 파스 좀 붙여주이소. 아, 대구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서 파스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상이 거칠고 이러니까 사실은 못하겠다. 어떻게 붙입니까? 아니, 남의 남자 붙일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편의점 구석에 가서 본인이 옷을 지금 벗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요. 한 여성이 왔다고 합니다. 여성이 오니까 두려우니까 사장님이 같이 좀 있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 혼자서 막 궁시렁거리는 건데 다행스럽게 이제 지인 중에 이제 외국인 이 남편이 얘기를 하니까 남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와가지고 뒤에 붙여줘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아, 오 교수님. 아, 집에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붙여달라고 해야지. 저 왜 여사장님한테 붙여 저걸. 그래서 와이프가 없을 수도 있죠. 아. 예. 일단 그 여자 혼자 있는 걸 보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한 그런 시도죠. 사실 그 여성이 야밤에 지금 이제 뭐 어떤 그 장사를 하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그 여성 얼마나 지금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이제 아는 그 외국인 지인의 남편을 와 달라라고 한 것은 자기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또 그걸 안 붙여준다고 해서 군지렁대면서 또 구석에서 우통을 벗는 그 행위. 그거는, 바지도 벗었어요. 네, 거의 지금 바지도 거의 한 반 정도 벗었는데. 네. 저게 이제 그 사실 뭐 저기서 이렇게 야간에 있다 보면 술 마신 남성들이 와서 저런 이상한 행동들을 갖다가 하는데 아마 저기뿐만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